네, 반갑습니다. 천수경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원이 나오는데요. 나무 대비 관세음에서 관세음보살님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하오니 이제 하면서 이제 10가지 원을 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세우신 바라신 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래야 할 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원을 세워서 절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절에 왜 오느냐, 또 절에서 부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발언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10가지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범 답안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하오니, 원하건대, 원하 속지 일체법, 원하건대 속히 일체법을 알게 되기를 발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절에 와서 해야 될첫 번째 과제는 일체법을 아는 겁니다. 왜 일체법이라고 했느냐? 일체, 삼라만상, 일체라는 건 모든 것, 이런 뜻이잖아요. 삼라만상, 제법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 우주 법계는 뭔지, 우주는 뭔지, 세계는 뭔지, 이 사람들은 뭔지, 이 지구는 뭔지,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이게 도대체 이거의 실체가 뭐냐? 일체의 진실이 뭐냐? 이게 이제 일체법입니다. 일체 모든 것에 대한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라는, 일체와 같은 의미예요. 존재. 일체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한명한 명이 다 법이죠. 존재는 다 법입니다. 이것도 안에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여러분도 법이고, 우주도 바람도 구름도 다 법입니다. 존재라는 뜻으로서. 그런데 법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법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진리의 뜻입니다. 진리. 우리는 법 이러면 보통 진리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 존재라는 뜻과 진리라는 뜻이 있는데, 놀랍게도 왜 같은 법이라는 단어에 다르마 법에 존재라는 뜻과 진리라는 뜻두 가지를 같이 놨을까요? 존재가 곧 법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법이라 그랬잖아요.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진리다. 산과 들과 바람과 구름과 일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리다. 그래서 제법 실상,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상, 참된 진실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마다 촉목볼이라고 해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볼이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깨달음 아닌 것이 이온 우주 천지에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발언해야 될첫 번째 발언인데,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에 와서 아들 잘 되길 바라납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뭐 좋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일체법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일체가 뭔지, 이 우주가 뭔지,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도대체 뭔지, 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일체법에 대한 바른 안목, 이걸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득지혜안이라고 나오는데, 원컨대 내가 지혜의 안목을 빨리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소리예요. 지혜의 안목. 내가 일체법을, 일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보는 안목이 있기를 발언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나도 안목이 있는데,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분별망상으로 보는 눈입니다.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즉, 여러분이나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중생은 왜 중생이냐, 왜 부처가 아니냐,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 없단 말이죠. 눈이 없, 지혜의 눈이 없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별망상의 눈은 전부 다 허망한 착각의 눈입니다. 금년사 주제스님이
젊은가요? 늙었나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앞전 주지 스님에 비하면 나이가 흰머리도 있고 상당히 들었고, 또 지그레탄 노스님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젊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저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만 보고서 찾아오는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젊다고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고, 또 머리 흰머리가 지긋할 때는 어이구 이렇게 어르신인지 몰랐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럼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해도 안 되겠죠, 그죠? 안 들었다 해도 안 되죠, 그죠? 누구랑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일 뿐이지. 즉, 내 옆에 누구와 비교하냐, 즉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저는 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니야, 그 스님 나이 많아 이렇게 집착을 한다면 그건 자기 집착일 뿐이죠, 그죠?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가 좀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을 장성하게 다 키워놓은 보살님께서 자신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 어릴 때부터 있어 왔다, 나는 너무 못생겼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고 밖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서 저 사람 어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 저 사람 안다고 생각해서 아, 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 있고 인물 좋고 이렇게 이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딱 우리는 머릿속에 결정을 지어요. 근데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잘생겼는지 능력 있는지 모든 그 어떤 하나도 실체가 아니죠.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작은 사람보다는 크고, 돈이 더 많은 사람보다는 작은 것이고, 더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것이고.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지만 이게 긴 건가 짧은 건가조차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안목이 있다면 이게 긴 겁니까 작은 겁니까? 길다고 해도 틀리고 짧다고 해도 틀려요. 즉 이처럼 우리는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일체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단 하나도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 고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옆집 아줌마랑 맨날 싸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집 아파트 옆집 아줌마 완전 성격 더러워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다. 그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그죠? 이 아줌마가 성격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인연 따라 안 좋을 수 있고 인연 따라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을 보자마자 좋아, 나빠, 잘생겼어, 못생겼어, 키가 커, 작어, 능력 있어, 능력 없어, TV를 보자마자 저 연예인은 좋아, 나빠, 저 연예인은 성격이 좋아, 저 정치인은 괜찮아, 저 정치인은 영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왔던 그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있잖아요. 자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오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오면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서 그냥 싫어하면 괜찮은데 아주 소름끼치게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TV 나오기만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채널 확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그 싫다는 거에 집착을 하면 이제 내가 괴로워지게 되겠죠. 내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나는 괴로운데 분명 저 사람만 보면 괴로운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좋아, 나빠라고 극단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연 따라 좋을 수 있고 인연 따라 나쁠 수 있으니까 연기법이니까 인연법 따라 인연법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자성, 무아 그 존재만의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잘났다 이런 것도 없고 못났다 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즉 무아 연기법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고도 그 어떤 존재를 보고도 이렇다거나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라고 해서 정견의 안목, 팔정도에서 첫 번째 정견, 바르게 본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부처님다운 방식은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즉, 내 고집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났어, 혹은 저 사람 못났어, 이건 양극단입니다. 저 사람 인연 따라 잘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 못나기도 할 뿐, 지금 이대로일 뿐입니다. 판단 불가, 판단 중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춰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춰야지만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식대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이러할 뿐이죠. 좋거나 나쁜 누군가가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입니다. 내 남편은 1등 신랑감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도 아니고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할 뿐입니다. 이처럼 일체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일체법에 대한 안목이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고 또 오랜 전통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주로 유교적인 전통이라든지 우리 과거 전통, 특히나 유교적 전통 이런 거에 많이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유교를 나쁘게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즉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에 누구나 집단적으로 집단무의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집단무의식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왜곡한 건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바꿀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맞아 이렇게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안목을 조득 지혜한 여러분들이 빨리 지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일체법을 원화 속지 일체법 하기 위해서 빨리 일체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 말씀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예정인데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너무 쉬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생조차 알아들을 만한 너무 쉬운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내 머릿속에 고집, 고정관념 이게 맞아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꽉 주면서 이거는 절대 맞는 거야. 저 스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난 이거 절대 고집, 이거 절대 포기 못해. 이 생각이 절대 맞은 거야. 저 사람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늘틈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한번 비워보자.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자. 나를 완전히 놔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내가 50년, 60년, 70년 견고하게 쌓아왔던 고정관념 이거는 절대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며 가져왔던 것 그게 아니다 라고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바로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의 일체법을 알고 지혜의 안목을 갖춘다는 게 이것만 갖추면 괴로움의 문제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서서히 긴 이유가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들이 다 그래요. 스님들은 더 그렇고 제 말을 안 들을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안 들을 확률이 99%입니다. 물론 99%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들을 사람도 많겠지만 안 들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얘기를 또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몇십 년을 불교 공부를 무진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하면서 불교 교리와 부처님 교리와 경전의 가르침과 현실적인 불교에 배운 것과 너무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오랫동안 탐구를 하고 또 큰 스님들 만나 뵙고 법문 듣고 하면서 큰 스님들께 열린 이런 분들께 제가 듣고 깨달은 바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이 어른 스님들께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 오랫동안 그 우리는 방편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왜곡된 불교만 접했다 보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이라고 오해한 불교를 너무 오랫동안 한 천년 넘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면 끝, 달을 볼 생각조차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버렸을 때만 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만 참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쉬운 얘기부터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 몸이 나지요. 그리고 생각, 느낌, 의식 이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온 개공, 오온 나라는 존재는 오온 다섯 개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다 공하다. 초기 불교 교리 경전에 보면 계속 오온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12처 18개. 오온 12처 18개가 다 삼법인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일체계보다.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온전히 지혜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 나도 진짜고 세상도 진짜라고 여겼어요. 일체법이 다 진짜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진짜 있고 집도 진짜 있고 나를 공격한 저 사람도 진짜 있지. 저 사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그 욕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욕이 나에게 와서 꽂히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을 해도 그 욕설은 허공 중에 떠돌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허공 중에 떠돌던 어떤 욕설의 소리들 내가 안 받았으면 그냥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내 혼자 집에 와가지고 그 욕설을 재조합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내가 내 안에서 실체화시켰습니다. 그 사람도 실체화시키고 그 사람의 말도 실체화시켜서 내가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트라우마처럼 어릴 때 나한테 욕했던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말을 평생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은 실체가 아닌데, 비실체성인데, 나도 실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실체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 사람의 말이 실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전에서는요,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모든 경전에서 전부 다 이 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전에서 꿈의 비유. 이 꿈의 비유는 제가 아무리 계속 드려도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안 할라 그러시고 그럼 꿈이 꿈이고 이건 꿈이 아니야 라고 끝끝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성,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탈 열반의 세계를. 그럼 불성, 자성, 주인공이 도대체 뭔지 힌트나마 혹은 그게 이런 걸 가지고 불성이라고 한 거야? 라고 우리가 문득 한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안다는 건 뭐냐면 일체법이 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일체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일체법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러잖아요. 대우승 경전에서 반야바라밀이 뭐냐 하면 반야바라밀은 일체를 공이라고 관하는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일체를 공이라고 관하는 게 반야바라밀이다. 그럼 어떻게 공이라고 관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이 현실이라는 게 꿈과 똑같다는 것이죠. 꿈의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왜 꿈의 비유가 적절하고 자꾸 제가 꿈의 비유를 하느냐 하면 생각으로는 가 닿을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나마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꿈이에요. 제가 오늘은 조금 센 방편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방편을 써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잠에 들어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꿈속에, 꿈속에 내가 등장하고 내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세상도 등장해요. 이 우주도 등장합니다. 꿈속의 우주가. 그런데 그 꿈속에 있는 우주, 꿈속에 있는 사건들,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각각 다른 우주가 아니죠. 내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죠. 내 의식이, 뭐 몽중의식이라고 하든 뭐 순수의식이라고 하든 어떤 하나의 내 의식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꿈의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꿈속에, 그죠? 의식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그런데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 하나가 만들어낸 거죠. 내 의식, 내 마음 하나가 이,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었잖아요.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꿈속에 있을 때는 마음 하나가 만들었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냐?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우주도 있고, 하늘도 있고, 빌딩도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 하나가 만들었느냐? 말도 안 된다. 저거 따로고 나 따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더 돈도 벌고 더 능력 있고 칭찬받고 이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은 꿈속에 있는 나와 너가 있는데 사실은 꿈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가 나와 너로 나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마음이죠. 동일한 하나의 마음이 꾸는 꿈일 뿐이죠. 그죠? 동일한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꿈의 꿈 전체,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꿈속에 등장하는 그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속에 있는 나, 꿈속에 등장한 나,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꿈속에 있는 내가 이 몸이 나고 이 마음이 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나는. 그런데 실제는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야 라고 여기겠지만 우린 알죠. 왜? 우리는 꿈에서 나와 있으니까, 꿈을 깨놓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바보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뭐가 그 사람이에요? 이 꿈 전체가 그 사람이죠. 그죠? 꿈 전체가 그 사람 거잖아요. 즉, 이 몸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납니다. 즉, 꿈속에 등장 인물들 전부 다가 나죠. 꿈속에 있는 하늘, 바람, 구름, 자연이 전부 다 나죠. 그 꿈 전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죠? 이게 지금 이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즉,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고 이 전체가 우리입니다. 전체가 나다. 우주 전체가 나예요. 하늘, 바람, 구름, 자연, 광안리 해수욕장, 내가 죽어, 내가 저기 저 해운대 뭐 50평, 70평짜리 뭐 30억 한 아파트 한번 사봐야지. 그 빌딩 전체가 나단 말이에요. 우주 전체가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반응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그렇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시답잖은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좀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왜 말이 안 된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망상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의식의 꿈을 꾸고 있어요. 분별 망상의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이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꿈속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야 이건 꿈일 뿐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꿈 깨기 전에 몰라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꿈에서 딱 깨버리면 설명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죠? 설명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꿈 전체가 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고 해요. 만법, 일체 만법,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은 삼라만상 전부 다는 오로지 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유식, 무경, 오로지 내 마음 하나일 뿐 바깥 경계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우주가 있어서 내가 우주 속에 이렇게 태어났다가 내가 죽고 나도 우주는 계속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우주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꿈의 세계가 탄생했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죽고 나면 내 자식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꿈꾸는 사람이 이 꿈에서 깨고 나면 내 자식은 꿈속에서 만들어진 내 자식 불쌍해졌잖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일 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 과학에서도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얘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동이 내가 의도를 할 때 어떤 물질,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있기를 의도를 하는 마음으로 관찰할 때 이 파동, 에너지가 갑자기 물질적인 입자로 변해서 그 자리에 가 있다. 즉, 내 마음이 있을 때만 거기 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바깥 경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 서적을 쓴 사람들 가운데 양자 물리학자 출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양자 물리학에서 이 우주의 일체법의 진실을 언뜻언뜻 완전히 볼 수는 없겠지만 언뜻언뜻 표피적인 진실만을 찾아보더라도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이런 세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펼쳐지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게 뭐지 하는 놀라운 화두를 들고 있다가 불교 경전을 보니까 이 양자물리학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겨우겨우 알아낸 것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다 해놓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고 마음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꿈을 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보세요. 이제 그 꿈을 하룻밤에 꿈 하나만 꾸지 않죠. 이 꿈 꿨다가 중간에 잠에서 깼어요. 그래도 좀 있다가 물 마시고 들어가서 다시 잤는데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꿈에서는 내가 되게 괴롭고 어떤 꿈에서는 내가 너무 행복하죠. 또 어떤 꿈에서는 내가 되게 막 풍요롭고 즐거워요. 근데 어떤 꿈에서는 내가 막 너무 가난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막 되게 행복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시험 봐가지고 망친 꿈을 지금도 가끔 꾼다고 했잖아요. 아, 그 꿈은 이상하게 한 번씩 꿔요. 수학에 너무 막 시작했는지 몰라도. 근데 그 꿈을 꿀 때 그 꿈속에서는 막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 한 번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진도를 막 따라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 꿈을 지금도 종종 꾸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내가 수학 안 해도 됐었구나. 네.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두 개의 꿈을 꿨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시작해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엄청 가난한 꿈을 꿨어요. 옛날에 엄청 가난했을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너무너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던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막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우울했습니다. 근데 꿈에서 깼어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내가 다시 성공해서 엄청 부자가 된 꿈을 꿨어요. 너무 행복하고 막 이 부유한 돈을 가지고 막 즐겁게 쓰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였잖아요. 꿈속에서는 가난한 꿈을 꿀 때는 엄청 괴로웠죠. 돈도 없었고 부자의 꿈을 꿀 때는 엄청 즐거웠고 돈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 가난한 나가 나라고 생각하죠. 부자인 나가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고 보니까 가난했던 그 꿈 꾼 걸 지금까지 괴롭습니까? 부자인 꿈 꾼 게 지금까지 즐거운가요?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는 심각한 부분이 꿈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전혀 괴로울 게 아니죠. 그죠? 전혀 괴로울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진짜라고 느끼던 모든 것들은 꿈의 내용물일 뿐입니다. 가짜일 뿐이죠. 왔다가 가는 것,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건 비실체성이라 무아,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고, 부자라는 실체가 없고, 가난하다는 실체가 없습니다. 진실은. 왜? 꿈에서 깨고 보면 알잖아요.
꿈에서 깨고 보면 가난도 아무 의미 없고 부자도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인연따라 잠깐 꿈을 꿈속에서 등장한 인연 가합의 가짜의 존재일 뿐이니까 내가 거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뭐는 진실하냐? 꿈속에서 비유니까 잘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내가 가난해서 막 괴로워하던 그 거짓이죠. 근데 꿈속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요. 또 부자일 때 막 즐거웠던 것도 거짓인데 꿈속에서는 즐거운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 꿈속에 있던 가난해, 괴로워, 외로워, 우울해, 죽겠어, 이건 거짓입니다. 행복해, 난 부자야, 즐거워, 이것도 거짓입니다. 근데 뭐만 진실할까요? 그 꿈속에서 가난을, 내가 꿈속에 있는 주인공인 내가 가난을 느꼈다 혹은 부자를 느꼈다고 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꼈다고 했을 때, 불행을 아는 그놈이 꿈을 꾸는 놈 아닙니까? 가난하다는 내용물은 의미가 없어요. 부자란 내용물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놈은 꿈속에 누굽니까? 꿈을 꾸는 자가 그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것들을 다 안다. 꿈속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웃고 다 자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꿈속에 있는 내가 만난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마음 가지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 그 사람은 우울하고 나는 즐거워요. 혹은 그 사람은 즐겁고 나는 괴로운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우울한 마음이나 나의 즐거운 마음이나 둘 다 하나의 꿈꾸는 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꿈꾸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꿈꾸는 자는 오염되지 않죠. 꿈꾸는 자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꿈을 깨어나면 알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내용물은 상관이 없어요. 꿈꾸는 자라는 어떤 그 의식이랄까요? 그것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웃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좋았고 싫었고 하는 그 내용물, 그건 거짓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꿈꾸는 자의 그 의식이랄까요? 꿈속에서 누가 욕을 했어요? 욕을 얻어먹고 기분 나빴습니다. 또 칭찬을 듣고 기분 좋았어요. 칭찬 듣고 기분 좋은 거는 꿈속의 이야기죠. 요구도 먹고 기분 나쁜 것도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진짜 나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감정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뭐만 진짜냐? 욕을 얻어먹었을 때 괴로운 마음, 칭찬 들었을 때 즐거운 마음, 그거는 중생심이고 좋고 나쁜 거니까 분별심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긴 게 진짜가 아니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듣든 그걸 듣는 놈 있잖아요. 욕이라고 생각하고 듣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듣고 해석해보니까 나쁜 말이라, 욕이라. 그러니까 화를 내죠.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머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좋은 얘기야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판단하기 이전 그 소리 자체를 듣는 놈이 있죠. 소리 자체를 듣는 놈이 있습니다. 꿈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바람이 불고 사람이 길을 걷고 일을 하고 할 때 그 모든 게 일을 할 때 실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꿈꾸는 자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길을 걸을 때 누가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가 걷는 거잖아요, 사실은. 꿈꾸는 자가 숨쉬고 여러분들이 모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실 꿈꾸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꿈꾸는 자를 순수의식 아니면 주인공이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본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본래는 참된 면목이 있다. 그 본래 면목이 한다. 꿈속에서는 그 꿈꾸는 자가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대기대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기대용. 대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관 같은 뭔가가 있다. 어떤 불성의 기관 같은 꿈 전체가 하나의 대기, 하나의 큰 그릇이단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대기, 하나의 큰 기관이다. 그것을 그 모든 대기, 이 우주법계라는 모든 큰 하나의 기관을 대용, 크게 하나로 용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쓰고 있다. 하나의 주인공이 쓰고 있다. 꿈 전체가 사실은 꿈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체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꿈이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꿈이라는 전체의 꿈속에서 우주가 펼쳐졌어도 꿈속에 있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꿈꾸는 자가 그냥 써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도 똑같다. 이 세상이 여러분 따로 있고, 여러분 자식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뭐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우주를 바람을 운행시키는 거는 또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따로 있고, 저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대기 대용의 진실이 이 전체를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괴롭든 즐겁든, 괴롭다 즐겁다는 꿈속의 내용물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고, 혹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는 자기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은 진짜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자기를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망상으로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그래서 뭐 이거를 선에서는 보는 놈, 듣는 놈, 뭐 윗바사나시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러잖아요. 분별 없이 보는 그 자리.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 부산불교의 가장 중요한 절이잖아요. 범어사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 스님이 조실 스님이시죠. 방장 스님. 조실 스님, 지유 큰 스님이시거든요.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유 스님 그냥 선에 대한, 뭐랄까, 그 선, 하여간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뭐랄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참 존경하는 이런 어른 스님이신데, 지유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늘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놈,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몸은 송장이라 송장 끌고 다니게 하는 그놈, 이런 얘기를 선사 스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몸뚱이는 지 혼자 움직일 수 없다. 몸뚱이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도 얘 보고 움직여라 못 움직이잖아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얘 보고 움직여라 못 움직이거든요. 몸이 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와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같은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굳이 마음을 이름을 붙여본다면, 사실은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꿈이라는 전체 허공, 전체를 하나의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즉, 진정한 나는 허공성의 한 마음, 그게 진정한 나다. 한 마음. 여러분 마음, 제 마음, 이 한 마음, 허공 전체에 두루하는 편만한, 이 마음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불 무량광불,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데,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시간 공간에 완전히 편만해 있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소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걸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보거나 알 수 없느냐?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고 아무리 해도 꿈속에서 꿈 깨는 게 가능합니까? 꿈속에서 꿈을 깬 자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꿈속에서는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 움직이는 이 자체가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걸 하게 하느냐? 진리가 하게 한다. 부처가 이걸 하게 한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부처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누가 들어요? 듣고 나서 아 죽빛 소리야 라고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내 분별심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분별심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과거 배워들은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죽빛 소리라는 거는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들은 기억으로 이걸 걸러서 해석하지 않고 이걸 들으면 이게 누가 듣는 겁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의 부처가 이걸 듣고 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린다라는 사실은 내가 부처라는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은 숨을 들이실 타임이야. 지금 내쉬지 않으면 난 죽어. 그러면서 막 계산하고 숨 쉬는 사람 있나요? 내가 숨 쉬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쉬고 있죠? 여러분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알아서 숨을 쉬고 있어요. 아침에 먹은 밥을 여러분이 막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제 얘기 듣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고 있고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동으로 무위법이기 때문에 이 진실은 진리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애써서 조작할 필요 없이 저절로 무위자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저절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지 못하느냐?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눈을 찾을 여러분 눈을 거울로 보는 거 말고 눈이 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나요? 눈이 눈을 못 봐요. 근데 웃긴 건 눈은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정작 자기 눈을 못 봐요. 근데 그래서 눈이 눈을 찾아야 됩니다. 눈이 내가 이게 바로 눈이라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눈을 찾는 게 아니라 본래가 있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죠. 아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면 되지 눈을 직접 봐야 됩니까?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요? 눈이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찾아 나서요. 눈을 가지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 능엄경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산 정상에 올라서 산 정상을 길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눈을 가지고 눈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견성, 자기 성품을 봐야 된다는 방편을 쓰니까 자기 눈을 보려고 눈을 찾아 나서요, 이제. 자기 머리를 찾아 나서려는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머리를 찾았단 말이죠. 즉,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주인공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찾아 나섭니다. 인도로. 무슨 저 히말라야로 곳곳으로 막 다니면서 막 스승을 찾아 놨습니다. 왜? 여러분들 부처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무언가를 열심히 애써야지만 부처를 찾을 수 있다. 눈이 눈을 보는데 열심히 눈을 보려고 막 눈에 힘을 주면 눈을 볼 수 있나요? 열심히 눈 가지고 눈알을 막 돌리는 연습을 하면 눈을 볼 수 있나요? 노력한다고 눈을 못 보죠. 바깥으로 찾아 나서면 눈을 볼 수 있나요? 바깥으로 찾아 나서면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추구가 끝나는 순간 문득 찾아온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스님들도 화두를 막 들고 들다가 너무 힘줘서 막 끝내 그냥 그야말로 나를 은산철벽에서 그냥 확 밀어버릴 정도로 막 하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힘을 탁 빠졌을 때 그때 문득 확인한다. 부처님도 6년 고행할 때는 못 찾았죠. 고행을 끝내고 그냥 앉아있는데 문득 새벽별을 보고 확인을 하셨다. 바깥으로 찾아 나서면 눈이 눈을 확인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걸 봄으로써 이걸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도 이걸 봐도 확인되고 여러분을 봐도 확인되고 뜰 앞에 잣나무를 봐도 확인되죠. 마삼근을 봐도 확인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도 확인이 되고 무엇을 보고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스님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가 서 있는데 스승과 제자가 둘이 와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요. 도가 뭡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럼 이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를 볼 거 아니겠어요?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이게 뜰 앞에 있는 잣나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 잣나무를 상상하면 어긋난다. 그게 화두가 아닙니다. 선사 스님들이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이 말은, 많은 똥막대기 이 말은 그 똥막대기 속에 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보는 놈이 그걸 가리켰을 때 그걸 보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곧바로 직지한다, 가리킨다, 인심, 자기 마음을 가리킨다.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실은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는 놈을 봐라. 그래서 회광반조, 보는 놈을 돌이켜 보아라.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를 봐야지만 도가 깨쳐집니까?
컵을 봐도 좋고, 시계를 봐도 좋고, F형지를 봐도 좋고, 개똥이를 봐도 좋고, 아들을 봐도 좋고, 딸을 봐도 좋고, 하늘을 봐도 좋고, 별을 봐도 좋고, 그 보는 놈이 확인되는 그 순간이 있다. 그런데 불교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오라는 말도 있고 증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죠?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해도 안 되시나 본데, 아, 큰일 났네. 우리 옛 고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경, 옛 거울. 즉, 우리 본래 마음을 거울과도 같다네요. 근데 거울과 같은데, 거울이라는 어떤 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거울과 같다. 그래서 육조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이 육조가 되기 위해서 오조 스님한테 이렇게 점검을 받을 때, 신수 스님은 마음 거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부처가 드러난다 이랬는데, 해능은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 거울이라는 걸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어떤 틀도 따로 없다. 일체 무일물이라서. 근데 거울에 비유해서 우리 본 마음을 설명하기도 해요. 거울은 어떠냐면, 똥이 있으면 똥을 그대로 비춰요. 거울이 짜증내지 않습니다. 살인마를, 그 앞에 와도 살인말 그대로 비추고, 못생긴 사람이 와도 그대로 비추고, 잘난 사람이 와도 그대로 비추고, 전혀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이 오더라도 그대로 비출 뿐이지,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죠? 그대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해운대 백사장, 광안리 백사장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경전에서는 백사장에 누가 와서, 소가 와서 똥을 싼들 백사장에 흙들이 짜증내겠느냐?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보세요. 거울의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러거나 혹은 중간 사상에서 보면 첫 번째 자리, 제일의제라고 그래요. 제일의제라고 해서 첫 번째 자리에 있어라. 두 번째 자리로 나가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첫 번째 자리에서 마음 거울로 봅니다. 눈에 뭐가 딱 보이면 보이자마자 거울에 뭐가 딱 비치듯이 내 눈에 뭐가 딱 보여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서는 뭐가 인식되냐면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그죠? 보일 뿐인데 보자마자 해석하는 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죠. 생각이 개입된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일 뿐인데 그 보일 뿐인 대상을 머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옛날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닮았어. 그럼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개념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걸 해석하는 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중생심으로 떨어지고 번뇌망상에 오염된 거다. 근데 첫 번째 자리에서 들으면 그런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 있죠. 이 소리를 듣잖아요. 듣고 해석하기 이전에 듣는 게 듣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의 마음 거울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윗사람이 꿍꿍꿍꿍 아파트에서 뛴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뛴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 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의식, 뭐 순수하게 그냥 안다?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뛴다라는 사실을 알 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를 떨어지면 사람마다 다 대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야, 뭐 저 조그만 꼬마들이 참 신나게 뛰네, 재밌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노이로제가 걸려서, 심지어 이게 막 심해지면 정말 막 살인 충동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전방에 오지에 법당에 있다가 완전 오지 영내 법당에 있으니까 1년 365일 너무 심심하고 너무 심심하죠. 근데 그 다음 부대를 갔는데 법당 옆에 이렇게 관사가 있는데 법당이 허름하고 작고 잠자기가 좀 열악해가지고 그 아파트 군 관사 아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파트 관사에 가서 다 첫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요. 윗집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야, 여긴 사람이 살아있구나. 사람 사는 동네구나. 법상에 혼자 이러고 있으면 밤에 군종병들도 퇴근하고 하면 혼자 하거든요. 아무도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갔는데 막 윗집에서 뛰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뛰는, 제발 좀 빨리 뛰어라, 떠라 하는. 뛰는 게 기다려지는 거죠.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전방에 처음 갔을 때 그 말씀 드렸죠? 너무 심심한데 누가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난 젊고 예쁜 목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 교재사라고.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 교재 샀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자기 중생심이죠. 좋아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들을 뿐인.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내가 누가 듣느냐, 누가 보느냐, 부처가 보고 부처가 듣는다. 그 첫 번째 자리에 이 부처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부처를. 여기서는 가장 먼저 부처가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확인되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먼저 부처가 확인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 보이는 부처는 안 보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내 생각이 왜곡한,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환영의 세계,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우리는 창밖으로 바깥의 풍경만 봐요. 계속해서. 근데 문득 돌이켜서 바깥의 풍경을 보려면 반드시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보기 전에 유리창을 먼저 봐야 되죠, 그죠? 유리창을 거치지 않은 바깥의 풍경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유리창의 존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먼저 첫 번째 유리창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바깥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깥만, 초점을 늘 바깥만 보고 있다가 분별망상의 세계만 보고 있다가 초점을 앞으로 돌려보라는 거죠. 이게 안목입니다. 바깥만 보는 것은 진정한 안목이 아니에요. 분별망상이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보세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나라면 이 듣는 자리, 듣는 놈은 이 꿈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예요. 그 안에 있는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내가 아니죠, 그죠? 이 우주 전체가 납니다. 이 전체의 허공성이 진정한 나 자신의 진짜 본래 면목이지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은 거는 내가 좋고 나빠 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돈을 많다는 걸 아는 놈, 돈이 적다는 걸 아는 놈, 그게 진짜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든 살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사실 없어요. 이 자리는 죽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원자폭탄 수천 개가 떨어져도 이 우주는 폭발될지언정 마음은 폭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본래 면목, 이런 어떤 본래 면목이라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본래 면목이라는 뭐 이게 꿈의 비유를 드니까 꿈꾸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거울의 비유를 들었지만 거울이라는 본래 무일물, 어떤 겨울이라는 경대는 따로 없다. 꿈꾸는 자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하다, 텅 비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분별망상 때문에 괴로우니까 해탈 열반이 뭐냐? 분별망상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해탈, 분별망상이 나를 꽉 묶고 있고 삼독심이 나를 묶고 있는 데서 풀려나는 게 해탈입니다. 열반은 막 분별망상 때문에 좋은 거는 더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는 삼독심으로 막 불타고 있는데, 이 분별망상이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 이게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마음을 훅 불어 끄니까 그냥 괴로움이 없어질 뿐이다. 그게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해탈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본래 면목, 불성 주인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열반 해탈이라는 말이 있지. 근데 선불교에서도 주인공, 본래 면목, 불성이라는 말을 빌어서 쓰지만, 보는 놈이라는 말을 빌어서 쓰지만 그런 건 실제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초기불교랑 선불교랑 그런 어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또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왜? 없거나 있다는 생각이 판단할 수 있는 도구, 분별을 이용해서만 없거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분별 너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려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 진공, 본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이 있는 거를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자성이라고 해도 좋고 또 그렇게 안 써도 좋고 열반 해탈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 일체법을 공이라고 관하면 다 공한데 뭐가 괴로울 게 있습니까?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이 얘기 저 얘기 듣는다고 돈이 많거나 적어진다고 괴로울 일이 있을까요? 그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야만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 생각이 만들어놓은 꿈의 세계 속에 헤매일 때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꿈속을 살면서도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처럼 아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꿈을 꾸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 이건 전부가 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재밌게 꿈을 꾸면 돼요. 꿈속에서 꿈속에서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이 있으면 아직 유여의 열반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아직 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아닙니다. 반열반이 아니다. 몸뚱아리 있는 동안은 몸뚱아리 먹고 사는 일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니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된들 그 꿈 깨면 끝인데 내가 뭐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게 내가 부자인 게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전체가 진짜 난데 온 우주 전체는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화두처럼 막 몰아붙이는 수행을 막 꽉 막히게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수행을 해서 의식을 꽉 막히게 하면 문득 깨어날 때 폭발력이 있어서 뭔가 막 해방감과 폭발력이 있어서 통빛이 쑥 빠지는 것 같은 깨달음에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두 수행 자체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두 수행 자체가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수행으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교도소에서 퇴역 나가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광복자 특사로 나가게 되면 갑자기 나가니까 얼마나 해방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갑자기 나가니까 즉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 갑자기 나가면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즉 꽉 막혀 있어서 막 온통 내가 막 의식적으로 꽉 막혀서 너무너무 막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모를 뿐에 그냥 꽉 막혀서 꽉 막혀 있다가 한번 확 뚫려버리면 한번 그냥 툭 터져버리니까 너무나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도소에 있던 사람을 너 이제 1년 뒤 나가는 거니까 1년 전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서 사회 일 좀 하고 사회 맛도 보고 사회는 이런 곳이야 너 나가서 이런 걸 하면 돼 가서 며칠은 가가지고 사회에서 그 일도 한번 해보고 다시 주말에 들어와서 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사회와 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사회는 이런 곳이야 넌 이런 일을 하면 돼 자세하게 자상하게 사회에는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전역하는 장병이 한 달 전부터 미리 나가가지고 말년 휴가로 오래 가면서 취직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전날 들어와서 신고만 하고 나가서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간 친구. 그 친구는 이미 회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역하는 날 해방감이 작아요. 어차피 인생을 그냥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해방감이 출소가 아니죠.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출소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초기 선불교가 그랬어요. 가나선이 아니라 선불교 때 스승 선사 스님들이 늘 같이 살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이 본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접촉하게 시키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방편 비유를 들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그것과 접촉하다 보니까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해방감이나 막 턱 밑이 쑥 빠지는 경험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느낌은 사람마다 그 체험이 오는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식을 그렇게 고수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어떤 그 조금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자꾸 이 자성에 노출을 시키고 이 본래 이 안목에 노출을 시키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 법문을 내가 발심을 하고 내가 이게 뭔지를 정말 내가 확인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문득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하네 요즘에 옛날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던 일이 이상하게 요즘엔 점점 스트레스를 안 받지 옛날에 윗집 조금만 떼어도 예민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지 옛날에 엄청 싫어하던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왜 싫지가 않지 왜 옛날에는 자식과 이렇게 싸우던 문제가 지금은 크게 싸울 일이 없지 왜 이렇게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지 왜 이렇게 가을 하늘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하나하나 내가 만나는 마주하는 일체법 모든 것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괴로움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험하게 되는 그 약효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